자, 우리 기술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자, 장 마감을 했고요. 현재 시간이 10월 10일 목요일이고 4시 2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기술 마이너스 1.8% 하락으로 마감을 했고요. 주가는 2,185원에 마감됐습니다. 자, 최근 3,300원 고점 대비해서 33% 정도 하락을 했는데, 자,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주가는 상승과 조정, 그리고 상승과 조정, 상승, 조정을 하면서 주가는 우상향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자, 우리 기술 주주님들, 자, 이 영상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수익을 최대한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요. 자, 위에 전화번호 010-9065-8706으로 우리라고 문자 한번 보내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기술, 이제 원전 관련주, 이제 대장주라고 보시면 되고, 시가총액이 한 3천억 정도 하고 있는 중소형주입니다. 자, 이런 종목은 세력 입장에서 주가를 10배에서 20배 이렇게 상승시키기 좋은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세력주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우리 기술, 앞으로 원전 이슈가 지속이 계속되기 때문에 앞으로 주가는 전고점 3,300원을 최소 연말까지 지켜보시게 되면은 전고점 3,300원을 돌파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일단 우리 기술 주주님들을 위해서 제가 선물을 먼저 준비를 했습니다. 자, 보시면은 세력주 준비했고요. 40에서 50% 수익 볼수 있는 종목. 그리고 3일만 보유하시면 됩니다. 바쁜 직장인, 자영업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세력주 준비했고요. 세력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자, 위에 전화번호 010-9065-8706으로 세력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무료로 추천드릴 거고요. 종목 추천은 문자로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추천드렸던 종목이 있었는데요. 영상을 잠깐만 볼게요. 자, 세력주 연구소 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심프로입니다. 자, 현재 시간이 7시 29분 지나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에게 잠깐 멈춰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자, 라이브 방송 9월 24일 화요일 날 진행을 했었는데, 이때 시간이 오후 7시 29분이었습니다. 자, 태성이라는 종목 추천드리기 위해서 진행을 했었는데, 이때 당시 태성이 18,000원, 18,090원이었고요. 다음 날인 9월 25일 수요일 날 9시에 시가에 매수하셔라 라고 말씀드렸고, 40~50% 정도 먹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린 영상인데, 잠깐만 보실게요. 네, 좀 좋은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잠깐 이렇게 라이브 방송을 켰습니다. 자, 제가 오늘, 이렇게 저녁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라이브 방송을 잠깐 킨 이유는요, 단타로 한 3일 정도 보유하고 한 40~50% 정도 먹을 수 있는 종목을 추천드리기 위해서 라이브 방송을 잠깐 켰고요. 자, 태성이라는 종목을 이제 추천을 드릴 건데요. 자, 현재 9월 24일 화요일이고 장이 마감이 됐기 때문에 다음 날 9월 25일 수요일 날에 반드시 매수를 하시게 되면은요, 한 40%에서 50% 정도는 편안하게 수익을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목표가는 27,000원 정도 제시를 해드릴게요. 3만 원 이상 갈수 있는 종목인데, 편안하게 한 27,000원 정도에 한 3일 정도? 이 정도만 보유하시면은 한 40~50% 정도는 편안하게 먹을 수 있는 종목이니까 반드시 매수를 하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이 태성이라는 종목, 끼가 굉장히 좋은 종목이고요. 세력주입니다. 자, 세력이 확실하게 주가를 끌어올릴 거고요. 이 종목을 정확하게 9월 25일 수요일 날 9시 시초가에 매수를 하시면 됩니다. 자, 아시겠죠? 반드시 매수하셔서 한 40에서 50% 정도 수익 보시면 되고요. 목표가는 한 27,000원 정도? 이 정도 예상하고 있으니까요. 자, 여기까지만 보겠고요. 자, 태성 9월 25일 수요일 아침 9시 시초가에 매수하시면 40~50% 수익 보실 거라고 제가 영상에서 자, 무료로 추천드리고 있었고요. 실제로 따라하신 분께서 수익 인증해 주셨습니다. 자, 9월 30일 태성 매도를 해서 자, 1,750만 원 수익을 보셨고,
수익률이 3거래일 만에 무려 48% 수익률을 기록을 하셨습니다. 자, 매수 이후에 3거래일 만에 1,750만 원 수익 그리고 48% 수익률을 기록하셨는데요. 자, 이분 말고도 많은 분들께서 수익을 챙기셨습니다. 자, 수익 보신 모든 분들 수익 축하드립니다. 자, 그리고 태성으로 수익 보신 분께서 매매 타점도 공유해 주셨는데요. 바이앤셀 이렇게 공유해 주셨습니다. 자, 태성이라는 종목 매매 마크 내역까지 공유해 주셨고 B라고 써 있는 게 이제 바이 매수가 되는 거고요. S라고 써 있는 게 셀 매도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바이앤셀 매수 매도까지 확인을 해 주셨고요. 매수하고 나서 하나, 둘, 셋 이렇게 3거래일 만에 무려 48% 수익을 실현하셨습니다. 자, 태성 매매 마크 내역까지 조회해 주셨고 BS 이 바이앤셀 보이시죠? 자, 이렇게 매매 타점까지 공유해 주셨고 48% 수익 챙기셨습니다. 자, 수익 인증해 주신 분께서 태성으로 1,750만 원 수익이고 3거래일 만에 48% 수익 챙기셨고요. 자, 태성 후속주 제가 준비했습니다. 자, 세력주 자 40에서 50% 먹을 수 있는 종목 준비했고요. 3일만 보유하시면 됩니다. 세력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고 위 전화번호 010-9065-8706으로 세력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무료로 추천 드릴 거고요. 종목 추천은 문자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단타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제가 100만원으로 5개월 만에 3200 만들기 프로젝트 준비했습니다. 자, 텔레그램방 무료로 운영하고 있고요. 010-9065-8706으로 숫자 1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텔레그램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일 주도주 단타 종목 두세 개씩 추천드리고 하루에 5% 한 달에 100% 이상 수익 챙겨드리겠습니다. 자, 투자금 100만원만 가지고 하시면 되고요. 자, 1개월 차에서 5개월 차까지 100만원으로 3200을 제가 만들어 드릴 거고요. 자, 5개월 동안 꾸준하게 제가 수익을 내드리면 저에 대한 실력 검증이 되는 거고 여러분들 시드가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6개월 차부터 매달 3200씩 수익금 챙겨 가시면 되고요. 자, 이때부터 여러분들께서 경제적 자유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무료로 도움 드리니까요.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요. 자, 그리고 우리 기술 SMR 그리고 원전 관련주 대장주입니다. 자, 앞으로 SMR 주가는 크게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차트가 이렇게 우상향할 거고요. 상승과 조정, 상승과 조정을 통해서 저점 매수, 고점 매도, 저점 매수, 고점 매도 할 수 있도록 제가 실시간 대응해 드릴 테니까요. 위에 전화번호로 우리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우리 기술 주주님들을 위해서 실시간 대응으로 수익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기술 관련된 기사가 오늘 하나 나왔었죠. 자, 10월 10일 오늘 나온 기사입니다. 자, 정전된 대혼란 원전과 전력 직거래하는 빅테크들. 자, 구글 MS 등 자체 전력 확보 나서 그리고 국회에서 원전 53기가 더 필요하다고 합니다. 데이터 센터 5년간 732개 추가 예상이 되고요. 자, 데이터 센터는 전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빅테크 기업들이 원전을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내용을 한번 볼게요. 자, 생성형 AI에 막대한 전력이 소요되자 글로벌 빅테크들은 안정적인 에너지원을 확보할 수 있는 원자력 발전소로 눈길을 돌리고 있다. 24시간 중단 없이 가동해야 하는 데이터 센터의 특성상 에너지 수급이 불안정한 신재생 에너지보다 원전이 더 적합하다는 판단에서다. 신규 데이터 센터가 빠르게 늘고 있는 국내에서도 AI발 전력 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원전을 증설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자, 구글은 원전에서 전력을 조절해 자사 데이터 센터로 공급하는 방법을 고려 중 구글은 AI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데이터 센터 투자를 지속 늘리고 있다. 모회사인 알파벳은 지난 2분기에만 17조 원 규모의 설비 투자를 단행. 이는 전년 동기 대비 90% 증가한 숫자다. 자, 구글은 아마존 본사가 있는 미국에서 전력을 끌어올 가능성이 크다. 구글과 아마존은 클라우드인 컴퓨팅 시장에서 선두 자리를 놓고 경쟁 중이다. 자, 마이크로소프트는 지난달 미국 원전 1위 기업 컨스텐레이셜 에너지와 20년간 전력을 독점으로 공급받는 계약을 맺었다. 이 계약에 따라 MS는 28년부터 미국 펜실베니아주 스리마일 섬 원전 1호기에서 생산되는 에너지를 데이터센터 전력으로 공급받는다.
스리마일 섬은 미국 역사상 최악의 원전 사고가 발생한 곳. 자, 79년 3월 냉각수 공급 시스템에 문제가 생겨서 2호기 원자로 노심이 녹아 내렸고 건물 내 방사능 수치는 정상 수치 1000배까지 올랐다. 글로벌 빅테크들이 끔찍한 사고에도 원전을 선택하는 이유는 현 시점에서 효율적인 전력 확보 대안이어서다. 일반적으로 AI 플랫폼을 이용한 정보 검색과 이미지 생성은 일반 사이트와 비교했을 때 각각 10배 그리고 60배 많은 에너지가 소요된다. 생성형 AI 플랫폼을 이용하면 에너지 소비량은 수백 배로 늘어난다. 자, 전 세계 전력 중 AI 데이터 센터 소요 비중입니다. 자, 2%에서 이제 10.2%까지 올라가는 거고요. 국내 AI 데이터 센터 전력 소요 전력도 이렇게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국내에서도 AI발 전력 수요 급증에 대한 해결책으로 원전 증설이 언급되고 있다. 국회 조사처는 지난 5월 발표할 AI 혁명에 부응한 선제적 전력 공급 전력망 확충 기뇨 보고서에서 앞으로 5년간 새로 지어질 데이터 센터에 필요한 전력을 충당하려면 원전 53기를 추가 건설해야 된다고 봤다. 국내 데이터 센터 설립 수요는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12월 기준 국내에 있는 데이터 센터는 총 150개로 필요한 전력 용량은 1986메가와트 수준이다. 이는 통상 1000메가와트급 원전 2기가 생산하는 전력량이다. 2029년까지 예상되는 신규 데이터 센터 수요는 732개로 소요되는 전력 용량은 49,397메가와트에 달한다. 송전 등에 발생하는 전력 손실분을 가정하면 1000메가와트급 원전 53기에 이르는 추가 전력 생산이 필요하다. 유재국 입법조사처 조사관은 향후 AI 데이터 센터 설치가 전력 생산과 전력망 운용에 부담을 작용하는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자, 원전 53기가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국회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구글부터 MS까지 빅테크 AI 붐의 청정 에너지 확보 박차. 자, 이런 뉴스 기사도 있었고, 자, 그리고 올트먼에 이어서 젠슨 황도 AIN 원전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그리고 미국에서 원전 최소 200기 증설 잠재력 K원전 찬스. 자, 지금 2기 체코 원전 2기 건설하는데 24조 원 계약을 저희가 맺었었죠. 자, 그리고 200기면은 100배가 더 필요한 거죠, 미국 쪽에서. 자, 그럼 24조 원 곱하기 100배는 얼마입니까? 2400조 원이죠. 자, 미국 시장만 해도 2400조 원이고 전 세계 시장은 이보다 몇 배가 더 크겠죠. 자, 앞으로 우리 기술 SMR 원전 관련주가 앞으로 큰 상승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기술, 자, 3000조 원 세계 최초 소형 원전 전 세계 승인 국내 유일 공급 기업 초소형 원전 설계 ISMR 개발 참여. 자, 우리 기술이 3000조에 달하는 세계 최초 초소형 원전에 대한 수출길이 열리면서 향후 사업에 날개를 달 것이라는 전망. 자, 이게 9월 27일 기사였는데요. 자, 우리 기술이 이렇게 계속 호재가 앞으로 쏟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단기간에 이렇게 조정이 나온다는 거는 여러분들께서 기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 주가가 이제 조금 조정을 받고 있지만 앞으로 주가는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상승과 조정을 통해서 우상향할 수밖에 없겠죠. 자, 이런 종목을 매매를 하셔야 여러분들께서 주식으로 돈을 벌 수 있다. 자, 하지만 그냥 사놓고 막연하게 오르길 기다리는 게 아니라 대응을 하셔야지 여러분들께서 수익이 극대화가 되는 거고요. 손익비가 어떻게 되나요? 손익비가 올라가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수익 극대화하고 손익비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위에 전화번호 010-9065-8706으로 우리라고 두 글자 문자를 저한테 보내주시면은 제가 매수 매도 저점 매수 고점 매도 자 이런 식으로 실시간 대응으로 수익 극대화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테니까요. 우리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12월 달에 대선 테마주들이 폭등을 할 예정인데요. 자, 제가 500% 이상 수익 볼 수 있는 종목 준비했고요. 무료로 추천드릴 테니까 영상 끊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주식시장의 꽃 대선 테마주를 준비를 했고요.
자, 목표 수익률은 500%, 매도 날짜는 12월에 매도를 할 예정입니다. 한두달 정도만 보유하시면 되고요. 바쁜 직장인, 자영업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대선 테마주 준비를 했습니다. 대선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무료로 보내드릴 거고요. 위에 전화번호 010-9065-8706으로 대선 이렇게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제가 종목을 무료로 추천을 드릴 거고요. 문자로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는 구독, 좋아요 이거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되고요. 자, 최근에 대선주들 보면은요. 자, 윤석열 서울대 동문이었던 덕성 대표가 덕성이라는 종목, 자, 5개월 동안 513%가 상승을 했었습니다. 4,425원에서 3,550원까지 급등을 했죠. 자, 그리고 애니능률 대표가 파평 유지인데요. 윤석열과 종친회 소속이고 약두달반 동안 805%가 상승을 했었습니다. 3,065원이었던 주가는 무려 3,750원까지 고점 기준으로 하면 주가가 10배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동훈 정치 테마주를 보면 이정재와 한동훈이 현대고 동창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4주 동안 722%가 올랐습니다. 자, 대상홀딩스 부회장인 임세령이 이정재와 연인 관계이기 때문에 대상홀딩스 우선주가 4주 동안 722% 이렇게 상승을 했고요. 7,100원이었던 주가는 65,300원까지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아티스트 유나이티드라는 종목이 이제 이정재가 최대 주주인 종목입니다. 자, 이정재가 최대 주주고 대주주 중에 또 이정재 친구인 정우성이 있죠. 자, 한동훈과 이정재 현대고 동창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정재가 최대 주주인 아티스트 유나이티드, 과거에 와이더플래닛이었죠. 자, 3주 만에 749%가 상승을 했었습니다. 2,750원이었던 주가가 무려 29,850원까지 상승을 했는데요. 주가가 10배 이상, 고점 기준으로 해서 10배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주식시장의 꽃이 대선 테마주라고 하는 거겠죠. 자, 그리고 DTNC 아로는 이성규 사외이사가 한동훈 서울대 법대 동문이자 로스쿨 동문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6주 동안 614%가 올랐었는데요. 자, 3,415원이었던 주가는 24,400원까지 급등을 하면서 6주 동안 614%가 올랐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기억에 남는 게 제가 11월 24일 날에 이때 추천을 드렸었는데요. 자, 한달 정도 후인 12월 22일 날 여성분께서 이때 장대 양봉 나왔을 때 매수를 하셨던 분이 계셨는데, 자, 3주 정도 보유하고 1월 9일 날에 이때 이날 매도를 했습니다. 무려 3주 만에 292% 수익을 봤다고 저한테 고맙다고 수익 인증과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월 9일 날 DTNC 아로를 매도를 해서 무려 1억 4,300만 원 수익을 챙겼고 292% 이렇게 수익률을 기록을 했는데요. 자, 3주 만에 이렇게 짧은 시간에 1억 4,300만 원 수익을 보고 292% 수익을 보셨는데요. 이분께서 전 재산 5천만 원 몰빵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크게 수익을 챙기셨습니다. 자, 이분께서 사연이 있는데 이 여성분께서 주식 초보자였습니다. 자, 주식으로 1억 원 이상 손실을 보셨던 분인데요. 자, 가정도 있으신 분이고 가정에 이제 불화가 생기게 됐습니다. 자, 하지만 이 DTNC 아로 이 종목으로 크게 수익을 보면서 수익이 1억 4천만 원 생기니까 이 가정 불화가 해소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이너스 1억이었던 주식 계좌가 플러스 4천만 원으로 수익으로 전환이 되면서 저한테 고맙다고 선물도 보내주시고 사연도 이렇게 보내주셨거든요. 자, 굉장히 재밌는 기억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이번에도 최소 500% 이상 수익 볼수 있는 종목 대선 테마주 준비했습니다. 자, 두 달만 보유하시면 되고요. 바쁜 직장인 분들, 자영업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대선 테마주 준비했습니다. 대선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위 전화번호 010-9065-8706으로 대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무료로 추천을 드릴 거고요. 종목은 문자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보내주신다면 저 또한 영상 제작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니까 한 번씩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